앞에서 밥을 먹을 거예요. 날씨가 근데 이렇게 탱글탱글할 수 있지? 아니 눈이 너무 탱글탱글해요. 하비올리 내일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나갈래. 야채랑 밥 비벼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야채랑. 안 쓸 때 해가지고. 해볼게. 쌍쌍이 귀여워. 얘는 애교 생각하고 루티니콜 생각나잖아. 너무 얼마나 재밌게 놀아. 진짜 프랑스가 느리긴 한데 요즘 들어서 프랑스 생각하는 거 많이 했어. 느린 게 또 좋지. 그거대로. 맞아. 자, 기분 좋게 디저트를 먹어볼까요? 첫 번째는 보헤미에서 산, 저는 케이크 시통, 그리고 사연 씨는 저는 브라운인데 갑자기 못생겨졌어요, 녹아서. 아니야, 예뻐! 이 보헤미 치즈케이크를 제가 제일 사랑하거든요. 좋게 생겼습니다. 저는 감탄됐어요. 너무 맛있어. 이 케이크 진짜 좋아해.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맛있지? 와 브라질 미쳤다. 이게 카라멜이구나. 위가 너무 맛있는데요? 진짜 빵은 프랑스. 빵은 이렇게 밖에서 먹는 프랑스입니다. 난 솔직히 봄은 프랑스에서 보는 게 너무 좋아. 그냥 딱 지금이 너무 좋아. 근데 이런 봄 너무 오랜만이야. 그치? 그래서 여행 왔을 때만 잠깐 느끼던 게 맨날이니까. 그리고 스토니 코 베이커리라고 제가 좋아하는 미국 빵집인데 스코치를 샀어요. 스코치 아까 맛있었죠, 사실? 엄청 추위하고 바삭해요. 엄청 부드러워요. 고기, 고기들, 야채, 버섯, 배추, 해물이랑 오뎅. 이건 이렇게 한 개만 주신 건가? 아니야, 저 두 개야. 두 개씩이야, 다. 나 안 편안해지네. 나 마라를 바라고 있어. 이 냄새야. 냄새 나 왜 냄새 안 나? 아, 진짜. God, oh my god. 진짜 끓을 줄 몰랐어 사실. 안 끓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미쳤다. 새우도 넣어주세요 저. 고기만 솔직히 담가 먹으면 되잖아. 새우 그냥 이렇게 넣나? 어. 다 넣네? 어. 이것도 넣을까? 응. 잠깐만 이것도 좀 넣었어.
미쳤다. 모든 영광을 암페아트리스 우 언니에게 돌립니다. 이게 뭐냐면 언니가 지금 쓰는 향수를 거기다가 넣으면은 10유로만 주면 그거에 에센스용을 5개를 줘. 그거랑 비슷한 계열의 향수들을. 장르 생각보다. 이게 5개를 줍니다. 네. 좋은데? 매점에 하면 진짜 좋은데? 진짜 데일리로 쓰기 좋은 거 아니야? 약간 살짝 뭔가 와인 같은 향이 난다. 화이트 와인. 아, 약간 이불향. 어 이불향도 나. 이제 선데이 모닝이어서 그런 거 아니야 진짜? 그래가지고 그, 어, 그 이불 냄새 아니야? 와 진짜 좋다. I want. 맞아봐. 이것도 좋아. 이것도 좋아. 근데 이게 좀 더 알코올 향이 나. 알코올 조금 뭔가 남성. 남성? 어 남성 향수 맞지? 다시 얻어볼래요. 근데 저는 별로예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약간 프랑스 사장님이 이런 향수 쓸 것 같아. 이거는 Friendly Furs. 이게 되게 특이하게 생긴 그, 그 어, 향수 박스인 것 그 같아요. 털 묻어. 어 털 묻어 있는. 어 잠만. 왜 안 좋은? 아 너무 별로. 아니 너무 별로. 그냥 아재. 아재. 이거 그냥 나 이거 좀. 어 진짜 별로야. 겨드랑이 땀. 옛날 냄새 나. 어 옛날 냄새 나. 아니 그 정도는 아니다. 아니야 진짜 이상해 진짜 이상해. 약간 그거 냄새 나 시나몬 냄새 나. 맞아 맞아 맞아. 처음에 겨드랑이 냄새가 좀 난다 생각해. 겨드랑이 땀에 겨드랑이에다가 시나몬을 뿌려서 이렇게 하고서 주는 거야. 겨드랑이에 어. 시나몬 데오드란트를 발랐어. 뭔지 알아? 아니 왜 이건 전혀 플로가라거나 싶어하지 않은데? 그냥 안 팔리는 걸만 좋네. 그러니까 하나 좋은 거 한 두 개 넣어줘. 그 향수병부터 약간 스투아드 빡팡에서 나온 앙뽕드라는 이름이 참 신기하죠. 와 근데 여기도 그치 겨드랑이 땀이 좀 향수나 향 양주 냄새야. 진짜 취향.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아니라고 코를 진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